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인사를 드립니다. 쓰리현내 다육 키우기 다육맘 쓰리현내 다육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또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요. 저희 집에 있는 다이소 화분 늘총 정리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제가 앞에 보이는 이런 다육이 심은 화분들이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입한 그런 화분에 심은 다육들을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자보라는 다육인데요. 지금 다이소 화분이 다리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커지고 있는 다육들, 여기 있는 모든 화분들이 다이소에서 구입한 화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육이는 그리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화분이 너무 예쁜 거는 고가더라고요. 그러면 다육이가 2,000원이면 화분은 예쁜 걸 보면 6, 7,000원? 만원대가 넘어가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는 것보다 우선 다육이 키우기에 다육들을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화분보다는 저는 다육을 위주로 구매를 해서 키우기 시작해서 얘네들의 뭐 생활 어떻게 커가는지 이런 습성들도 좀 파악도 해보고 그리고서 나중에 고수가 되면 그때서는 이제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다이소에 가서 화분을 봤는데 가성비 너무 저가 저렴하고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에 한번 데려와서 같이 키워봤거든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초보분들이 제일 키우기 쉬운 다육이에요. 이 아이들은 햇빛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그냥 베란다에 있는 방그늘에서 잘 크는 그런 다육이었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이런 다이소 화분에다가 심어줘도 무리 없이 잘 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아이는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인데요. 이 아이도 햇볕이 많지 않아도 잘 자라는 아이예요. 알로에 일종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런 다이소 화분에 심어줬고요. 키운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이 화분에. 됐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모닝드라는 아이고요. 저희 집에 있는 다육이 중에 초창기 멤버예요.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화분 받침이 있는 다이소 화분에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무리 없이 잘 크고 있고요. 흙배합이나 물 조절만 잘해주면 잘 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마사토 그리고 그 안에 마사토 함량을 좀 높이고 물 조절을 기존보다는 더 물을 적게 주시면 이런 화분에서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다는 거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까다롭지 않는 아이들은 국민다육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은 이런 다이소 화분에 심어주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염자. 일본에서 나온 건가 봐요. 꽃피는 일본 염자라고 이렇게 명찰이 있어요. 이 아이도 아직 꽃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염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하고 그리 까다롭지 않는 그런 다육이라서 여기 심어줬더니 이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 아이는 부용인데요. 끝에 이 보이는 아이. 이쪽. 아이고, 손으로 해야 되네. 뭐, 가리키는 게 없네요, 저는. 요 아이도 부용인데요. 부용도 똑같은 이
알로카시아라고 같은 화분에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랑새. 파랑새예요. 이 아이는 파랑새인데 제가 두 아이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줘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물을 자주 안 주는 아이들은 다이소 화분이 최적의 환경으로 자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파랑새도 물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래서 물을 다 말린 후에 주면 무리 없이 다이소 화분에서도 잘 크고 있는 것 같고요. 예쁘죠? 물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황홀한 연꽃 그 옆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도 다이소 화분인데요. 올리비아. 이 아이가 올리비아 맞나요? 올리비아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떨어졌어. 이 아이는 다른 온슬로우 같아. 그렇죠?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다이소 화분에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 무리 없이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 아이는 아예 물구멍이 없어요. 콘크리트로 만든 화분이래요. 그리고 오팔리나인데요. 이 아이는 병든 아이 제가 여기다 목대 잘라서 심어줬는데 뿌리 잘 내리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없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그냥 물한 바퀴 이렇게 입장을 만져봐서 여기가 좀 추글거린다 싶으면 물 많이 주지 마시고요. 그냥 한 바퀴 쭉 돌려서 한번 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심을 때도 밑에 이 정도. 이 정도 마사토, 배양토, 그다음에 마사토. 이렇게 해서 배양을 해서 심어주면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죠? 제가 이 화분에 이 하나 사무실에도 하나 있어요. 그 화분에는 희성이라는 아이를 심어줬거든요. 그 아이도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제 보았던 라울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십자성인가요? 깡통 화분 1,000원짜리. 이 아이도 많이 소개가 다른 분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고리를 이용해서 베란다 햇볕 뜨는 데서 수납 철망 있죠. 거기에다 이렇게 옆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고리를 이용해서 걸어 놓으려고 이 화분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크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도테랑이요. 도테랑도 요 다이소 1,000원짜리 화분에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물도 잘 들었죠. 이 아이는 옥상에다 제가 두고 키우는 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아이. 1,500원 주고 산 건데요. 이 아이는 크라우쿰이라는 아이인데 저희가 베란다에 이 아이 엄마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자구를 떼어내서 여기다 심어줬는데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귀엽죠?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있고 이 아이도 이렇게 다이소 화분에 잘 윤기나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다이소 화분 저렴하게 사서 구입을 해서 심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멋지게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저의 영상을 보시면 제가 화분은 그다지 예쁜 거보다는 그냥 잘 자랄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화분도 예쁘면 좋죠. 저도 다 알고.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다지 밉지는 않죠,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다이소 화분에서도 잘 큰다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뭐 다이소 뭐
홍보 요원도 아니고요. 그래도 다육이보다는 화분값이 부담이 좀 많이 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허락될 때 다시 올게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